자, 이번 영상은 세븐나이츠 키우기 신규 픽업 나왔죠? 몇성 뽑아야 될지 정리해봤습니다. 무소환 기준으로 사용처와 세팅 방법, 그리고 현재 픽업 중인 다른 캐릭터와 Q&A까지 전부 준비했어요. 자, 바로 보죠. 다이아, 포지션은 원거리형이고, 사용처는 PVE 모든 곳에 쓸 수 있고, PVP에서는 생존이 될 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천 잠재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역할은 중독 지속 피해 딜러면서 풍화 시너지 딜러, 그리고 적군 수면 CC에 도트 힐도 좀 가지고 있고, 추천 승급은 무소가금은 안 뽑거나 혹은 3성, 중가금은 5성 이상도, 자체 버프와 엄청난 개수의 스킬딜을 가지고 있는데, 중독 메리트도 있어서 혼돈의 요적에서 특히 좋아 보이고, 도트 힐로 생존이 힘든 곳에서 어느 정도의 팀 유지력이 또 가능해 보입니다. 당장 3성급 이상이 가능하다며, 깊은 밤의 악몽, 보스러시, 길드보스전에서도 무조건 바로 투입이 가능하고, 하지만 현재 엘과 트루드의 루비가 좀 다 털린 상황이죠. 모든 유저가.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데, 알죠에서 좀 더 살펴보고, 일단 벨리카, 현재 일반 영웅 소환 픽업으로 나왔죠. 포지션은 원거리형, 사용처는 PVE 모든 곳에 쓸 수 있고, 잠재는 치명타 피해 혹은 치명타 확률, 역할은 악몽 스테이지 쪽 메인 딜러면서 반각 디버퍼면서 최종 피해량 증가 서포트 역할까지, 그리고 저주 디버프 역할도 가능하죠. 추천 승급은 최소 7성에서 최대 10성까지, 소환권 여유가 없어도 다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런 말을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최고의 가성비 일반 레전드 캐릭이거든요. 벨리카 드디어 일반 소환에 나왔는데, 여태 존버에든 준비에든 모든 소환권을 다 부어서라도 최대한 성급을 올려놓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악몽에서도 대체 캐릭이 없고, 고승급 시 메디아처럼 모든 곳에 딜러로 활용이 가능해요. 다음 자하라, 역시 일반 소환 픽업으로 나왔고요. 포지션은 근거리형, 사용처는 트루드가 사용되는 모든 곳에 쓸 수 있고, 추천 잠재는 치명타 확률 혹은 치명타 피해, 역할은 화상 디버퍼면서 출혈 디버퍼 걸린 상대로 서브 딜러 역할도 가능하고, 추천 승급은 마찬가지로 7에서 10성까지 소환권 여유 보고 뽑는 게 좋고, 화상 캐릭 중에 가성비가 가장 좋은 서브 딜러죠. 트루드 수영복 세인과 함께 3세트로 같이 쓰면 시너지가 굉장히 좋고, 추후에 화상 캐릭이 무조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느낌상. 그래서 소환권 여유 보고 성급 향상이 될 때 뽑는 게 좋아 보이고, 상위 호환이 나와도 길드 보스죠. 보스 러시 깊은 밤 양몽에서 3팀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활용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뽑아야 될까요? 다이아 좋나요? 뽑을까요? 진짜 고민되는데, 근데 루비가 없어요. 일반 캐릭들이 요즘 굉장히 고스펙으로 나오고 있는데, 엘가 수영복 세인급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생존도 좀 힘든 상황이면 PVP에서도 될지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고승급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무소감이 뽑기에는 리스크가 좀 커 보이고, 그리고 관련 패스가 나왔죠. 픽업권으로 생각보다 너무 잘 떠서 1에서 2성이 만약에 된다 했을 때는 3성 정도는 패스 루비 구매로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확실히 써보고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럼 두 번째, 엘과 트루드가 먼저겠죠? 픽업 기간도 얼마 안 남아서 다이아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둘 중에는 누구부터? 현재 상황에서 트루드, 엘과 다이아 순서가 맞습니다. 분명성과 픽률, 딜량 모든 부분이 트루드가 압도적이고, 그래서 루비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트루드 2만 천장, 엘가 3에서 5성 피나까지 활용해서 를 가장 추천드리고, 그 이후에 다이아는 루비 상황 보고 진행을 고려하는 게 좋아 보여요. 다음 질문으로, 아니 추후에 콜라보도 한다면서요. 이거 존버나 그 이후 캐릭도 존버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페르소나 3 리로드가 다음주에 무조건 나올 예정이고, 1만 천장 캐릭 뽑기로 아마 기존 콜라보 캐릭보다 성능이 좋거나 비슷한 수준일 것 같은데, 관련 입문 유비가 아니면 루비 다 쓰면서 뽑는 건 비추천이긴 합니다. 콜라보를 너무 사기 캐로는 안 낼 거기 때문에, 근데 현재 또 3팀까지 필요해서 아 좀 고민되긴 하는데, 추가로 콜라보 캐릭 관련 스킬 부분들이 모두 뜨면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영상 찍어서. 자, 그리고 스테이지에서 15짜리인데 벨리카 자하라를 그럼 바로 쓸 수 있나요? 뽑기만 해도 얼마나 뽑을까요? 현재 바로 현역으로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역대급 일반 캐릭터 픽업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고승급 진행하면 상대적으로 성급이 낮은 에이스 린보다 퓨리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1만 천장 이상 뽑기도 추천할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저도 그 이상 뽑아서 아마 10성 노려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선순위는 당연히 벨리카 그리고 자하라겠죠. 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So can we just love